불로울에 산다고 알려지는 심해 동물. 이 벌레를요, 이름도 내가 잘 영어라서 읽기가 힘들어. 레미패드라고 불러요. 레미피드? 레미피드라고 불리는 벌레인데, 이게 3억 년 동안 변함이 없대요. 이게 3억 년 전 화석에도 이 모양 그대로 발견이 되고요. 지금도 이 모양 그대로래요. 이게 얘 앞에 독니가 있대요. 그래서 독을 주입해가지고 새우 같은 갑각류를 잡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블루홀에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루홀은 워낙 깊은 심해에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동물도 발견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얘가 잡아먹고 사는 그 동굴 새우 같아요. 근데 얘는 무색 생물이래요. 색이 아예 없대요. 그래서 여기 노랗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그 소화 기관 일부에만 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한테 어떤 심해 동물이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심해 동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저로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것보다 사실 더 우리가 흥미있어하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심해에 사는 괴물이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심해 동물을 목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보통 카리브해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상상사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사진이 아니라요. 얘를 그쪽 사람들은 루스카라고 부른대요. 절반은 상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문어의 모습을 닮은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루스카라고 해요. 블루홀 근처에서 많이 목격이 된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요. 보통은 주변에서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시는 그 어부들이나 또는 스쿠버 다이버들한테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 이 과학자들에 따르면 워낙 이 안에 수중동굴이 많기 때문에 얘가 숨을 곳도 많아서 쉽게 발견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18일 날 거대한 문어처럼 보이는 사체가 이 바하마의 섬 하나로 떠밀려 왔어요. 그런데 이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그때의 목격자들에 의해서 알려진 거거든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이때 당시 얘가 떠밀려 왔을 때는 머리하고 입 부분만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이 전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네, 물론 아까 사람들이 이제 봤다는 목격담에 의하면 상어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머리와 입 부분만 떨어져 나온 것 같은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부들이 얘가 문어였다는 가정하에 그 몸의 전체 길이를 추측을 해봤더니 몸의 길이가 최소 6m에서 최고 9m 정도까지 좁히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뭐 사실 이 루스카라고 불리는 이 심해 동물은 23m. 이건 물론 떠도는 이야기예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몸이 23m에서 60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사실 우리 전 세계에 알려진 문어도 문어 있잖아. 우리가 먹는 문어도 절대 그 길이까지 나온 문어는 아무리 대왕 문어라도 그런 길이는 없었죠. 게다가 이빨이 굉장히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촉수에 수많은 빨판들이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좀 오징어 같기도 하고 뱀장어 같기도 하고 뭐 그쪽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전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머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달린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얘를 만약에 루스카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워낙 다리로 이제 막 자기가 이제 타겟으로 정한 것들을 원하는 대로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까지도 이 긴 촉수를 이용해서 끌고 심해 바다 밑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정말 실제로 한 어부는요, 배가 블루홀을 지나가고 있는데, 블루홀을 배가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 밑으로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뭐 어떤 힘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가라앉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배 조각들만
서서히 배 포면으로 떠오르는 걸 목격했다 그래요. 바다 밑으로 깊숙이 데려갔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나오니 바다 그 조각들만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런 게 목격한 게 있다고 하고요. 자,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고 시작했던 블루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블루홀에 모험을 하고 여기에 방문해보고 싶으냐면 블루홀 안이 이렇게 카르스트 지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요. 이러니까 가보고 싶잖아. 우리도 종류동물이고 이러면 가보고 싶지. 무섭긴 한데 예뻐요. 그치? 아름답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그 수중 다이버들이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블루홀 너무 깊숙이까지 해류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곳은 많은 해양학자들도 정말 연구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나 리스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모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태까지 미스테리하게 이쪽에서 실종된 사람들도 많고 또 루스카라고 불리는 심해 동물도 있다는 가설도 있고요. 정말 혹시 루스카라는 이 심해 동물이 다이버들을 데려간 걸 수도 있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홀 안에서 그렇게 빠르게 사람을 빨려 들어가는 듯한 해류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도 모르고요. 정말 바다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미스테리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